묵상 기도 드림으로 4월 첫째 주 부활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니에게 내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삶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확인하는 믿음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자,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0장입니다. 자, 펼쳐보세요, 친구들. 찬송가 160장입니다. 아, 준비됐나요? 네. 아직 안 됐어요. 시원이 160장. 다 함께 크게 선생님 목소리보다 더 클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찬양드립니다. 반주에 맞춰서.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왔어 성도 함께 기리다 시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니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자, 오늘 처음으로 우리 렘넌트가 대표 기도합니다. 자, 이주아 렘넌트. 자, 우리 대표 기도할 때에 친구들 눈꼭 감고 두 손 모으고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복음을 물어봐 많이 자녀에게 신분을
예수밖에 없던 우리를 영지에 땅끝과 아는 영적성실로 불러주셔서 험한 모습도 한정한 인도해주셔서 모든 문제 해결받는 저의 축복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좋아야 하는 영적성실이라는 말씀을 받습니다. 말씀 전하시는 김신일 전수사님께 성령 충만 주시고 이 시간에 예배를 참여하는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전하게 해주세요. 말씀에 우리들과 마음 생각 속에 하기 뿌리치게 해주셔서 연실 오천성 그리는 영적성실로 생각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전하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이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48절입니다. 친구들 한번 네, 세리. 네. 하은이도 자, 다 찾은 친구 손 한번 들어 볼까요? 이번 주도 말씀이 조금 긴데 쌤과 함께 차례차례도 읽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준비된 줄로 알고 선생님이 먼저 한 줄 읽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이렇게 차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로라.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감이로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거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손을 댄 자가 있도다.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라 하신대. 다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멘. 자, 다음 시간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헌금위원들 앞으로 나와주세요.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요즘 제가 노안이 좀 심해. 자, 렘넌트 성가대 네, 나와주세요.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성가대 준비해 주세요. 먼저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네, 우리 성가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간인데 잠깐 잊어버렸어요. 네, 미안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네, 찬양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무엇으로 갚을 수 없네. 나의 중심을 주께 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랩런트가 되고 싶어요. 나의 모든 걸 주께 드림으로 세계 복음화할래요. 1절입니다. 하나님은 크신 은혜를 무엇으로 갚을 수 없네. 나의 중심을 주께 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세. 자, 오늘 우리가 드린 헌금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부활주일을 맞아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 전도사님 예수님이 죽어야 하는 이유를 아는 영적 서밋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에 여러분 믿음이 회복되고 믿음을 확인하는 중요한 시간 예배로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자, 전도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진달래 전도사님 나왔어요.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예쁜 두 손 멋진 두 눈 감고 우리 시원히 기도할까요? 그냥 필 놓고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주 237 땅끝까지 가는 영적 서밋으로 승리하게 하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귀와 깨달아지는 지혜와 마음에 담기도록 오직 예배에 승리할 수 있는 시간 되도록 축복해 주세요. 우리가 드린 작은 예물을 통해 237 나라 사람들이 와서 훈련받고 교회가 건축되어지고 237 땅끝까지 가는 선교의 문이 열려지며 지역의 모든 문화를 바꾸는 랩런트가 일어나는 RUTC가 세워지도록 축복해 주세요. 오늘은 특별히 필리핀 선교 예배입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 필리핀 바규오 하나 복음교회와 홍명식 김은희 선교사님에게 동일한 축복이 임하게 하셔서 정말 그 현장에 모든 희감색이 무너지고 랩런트가 일어나고 교회가 살아날 수 있는 응답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세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은 다 같이 읽어볼까요? 맞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죽어야 하는 이유를 아는 영적 서밋이에요. 자, 오늘은 무슨 예배지요, 우리? 맞아요. 부활절 감사 예배. 오늘 부활절이에요. 맞아. 그리고 필리핀 선교 예배 드린 날이에요. 그래서 오늘 부활절 뭐 하는 날인지 몰라요? 맞아요. 오늘 예수님이 죽었다 했죠. 집에서 달걀 먹으세요. 알았죠? 왜 부활절에 달걀 먹어야 되는지 이유도 알아야 돼. 아니에요. 자, 오늘 말씀. 예수가 죽어야 하는 이유를 아는 영적 서밋. 자, 이번 주 말씀 암송이에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박시원 여기 보세요. 시작.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할 것이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로마서 16장 20절 말씀. 아멘. 자, 이번 주 우리 렘넌트 암송 말씀.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우리 발 아래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누구한테 있다고요? 우리한테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멸하고 우리가 사단이 우리 발 무릎 앞에 무릎 꿇는 그런 신분과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자,
지난주는 우리 누가 베드로 아닌데 바울이었어요. 맞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였던 사울이었던 사람이 어느 날 그리스도를 만나고 바울이 되어서 237 땅끝까지 가는 영적 서밋으로 모든 사람을 살리는 전도자의 축복을 누렸었어요. 기억나지요? 자, 오늘은 그리스도가 죽어야 하는 이유를 아는 영적 서밋으로 예수님이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 함께 볼게요. 자, 우리 오늘 본문에서 읽었죠. 이 사람의 이름은 회당장 야이로예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저희 집에는 12살 된 딸이 한 명이 있어요, 예수님. 근데 이 딸이 몹쓸 병에 걸려서 아무도 고칠 수 없는 병에 걸려서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예수님이 직접 우리 집에 오셔서 제 딸의 병을 낫게 해주세요 라고 예수님께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회당장 야이로의 말을 듣고 회당장 집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근데 그때 저기 길을 가는데 저기 멀리에서 딱 한눈에 봐도 엄청 아파 보이는 여자가 한 명이 서 있었던 거야. 그래서 이 여자는 오랫동안 혈루증이라는 병에 걸렸던 사람이에요. 혈루증은 계속 몸에서 피를 흐르는 그런 병이었거든요. 그래서 아주 오랫동안 이 혈루증에 걸려서 이 여자는 자기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었어요. 병을 잘 고치는 의사가 있다고 하면 그 의사에게 찾아가서 많은 돈을 주더라도 병을 낫기 위해서 여러 의사들을 만났어. 근데 이 의사를 찾아가도 많은 돈을 주면 내가 당신의 병을 고칠 수 있어요 라고 의사들이 얘기했지만 아무리 치유를 해도 병이 안 낫는 거야. 결국에는 의사들이 다 포기해버렸어. 그렇게 이 여자는 많은 돈을 허비하고 시간들을 허비한 상태였어요. 근데 어느 날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에 예수님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던 거야. 이 예수님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못 고치는 병이 없다라는 소식을 이미 알고 있었어. 그래서 자기도 내 평생에 이제 마지막으로 언제 또 예수님을 만날지 모르니까 이 예수님만 만나면 내 병이 나을 수 있을 거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기 예수님이 지나가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께 다가갈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아, 저 예수님의 옷깃만 딱 만져도 내 병은 나을 수 있을 거야 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갈 때 사람들의 틈을 딱 비켜서 예수님의 옷 끝자락을 딱 만졌어요. 어떻게 됐을까? 병이 나온 거야. 진짜 이 여자의 믿음대로. 근데 예수님이 그때 딱 느껴진 거야. 자기의 능력이 딱 이렇게 전달된 게 느껴져서 예수님 물어봤어. 누가 내 옷을 만졌니? 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했지?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사람들이 밀쳐가지고 그랬던 거예요, 예수님. 아무도 뭐 예수님을 막 이렇게 만지지 않았어,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딱 뒤를 돌아보시고 보니까 이 여자가 제가 예수님의 옷깃을 만졌습니다. 저는 아주 오랫동안 혈류증이라는 병에 걸려있는 사람인데 예수님을 만나서 제 병이 나았어요. 라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데 그때 고백을 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의 믿음대로 너의 병이 치유받았고 네가 이제 그 모든 근원적인 병에서 이제 해방받았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자, 그때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있는 그 신하가 와서 회당장에게 얘기했어요. 방금 당신의 딸이 죽었다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깜짝 놀란 이 야이로가 너무 깜짝 놀라서 막 펑펑 울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믿기만 하면 된다. 그래서 당장 너의 집으로 가자 라고 해서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과 함께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갔어요. 근데 이미 가보니까 딸이 막 죽어서 온 가족들이 펑펑 울고 있는 거야. 그때 예수님이 울지 마라. 지금 이 딸은 죽은 것이 아니라 잠깐? 맞아, 자고 있는 거야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딸에게 손을 얹고 이제 죽은 딸을 이제 일어나 소녀야 일어나 라고 이렇게 얘기해줬어요. 그래서 소녀가 진짜 눈을 번쩍 뜨고 막 걸어다니고 뛰어다니고 이렇게 살았거든요. 대박 맞지? 어떻게 이런 일이 날 수 있을까요? 자, 가장 중요한 것은 혈루증 걸린 여자가 병이 났고 죽었던
여자가 다시 살아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한 걸까? 맞아요. 믿음이에요. 또 뭐가 중요했을까? 생각해 보세요. 예수 성경에 보면요 많은 비유가 나와요. 조사님 얘기하죠 매주. 근데 이런 얘기를 통해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 지금 나에게 있는 문제가 해결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뭘까요? 믿었더니 신분이 변화된 거예요. 나의 영적인 상태가 바뀐 거예요. 문제가 해결된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좋은 게 아니라 나의 신분과 나의 영적인 상태가 바뀐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신분이 바뀌었단 말이야. 자, 지금도 똑같아요, 얘들아. 지금도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지만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의 자녀가 되었어요. 근데 마귀의 자녀로 고통스럽게 살고 있거든요. 이 안에서 이렇게 하면 행복할 거야, 이렇게 하면 즐거울 거야, 막 나름대로 마귀 자녀 이 안에서 열심히 노력하며 살아가요. 근데 결국은 행복하지 않아요. 우상 숭배하고 우상 숭배하니까 영적인 병, 마음의 병, 정신의 병이 올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지옥에서 지옥하고 지옥 가기 전에 사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또 결국에는 내 자녀들에게 그대로 전달되어요. 이걸 보고 무슨 상태라 하지? 불신자 여섯 가지 상태라고 하지요. 그래서 여기에서 해방 주시려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모든 문제에서 근원적으로 예수님께서 해방 주시려고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몰라서 죽어갈 수밖에 없는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모든 저주와 해방에 저주와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어요. 참 제사장이라 하죠. 그리고 두 번째, 지금도 우리를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하는 마귀의 권세를 멸하신 참 왕 되신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은 아무것도 없는데 예수님이 직접 죽으심으로써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분을 보고 우리는 그리스도라고 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거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나를 보고 뭐라고 하지? 부활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은 걸로 막 끝나는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이유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 땅끝까지 증인된다 하셨거든요. 우리는 이 언약 붙잡고 매일매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서밋타임을 통해서 2, 3, 4일 땅끝까지 선교의 축복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혈류증 걸린 여자와 죽었던 소녀가 다시 살아난 이 사건을 통해서 나의 영적인 상태가 바뀌어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를 정리해보길 바랄게요. 자, 첫 번째, 그리스도가 죽기 이전에 그리스도가 오셔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 땅에. 맞아요. 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될까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그렇죠?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보면 모든 사람이 뭐를 가지고 있다고 했을까? 맞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원죄가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 원죄 가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만이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떠난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 알지 못하면 공허하고 텅 빈 상태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된 걸 모르고 하나님을 떠나서 태어난 걸 모르지만 자꾸자꾸 내 안에 뭔가를 채우고 싶어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리스도가 오셔야 하는 이유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셔야 되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럼 두 번째, 그리스도가 오셨으면 뭐 해야 될까요?
죽어야 돼요. 죽어요.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선 예수님 뭐 하셔야 돼? 죽어야 돼요. 예수님은 이 땅에 죽기 위해서 오셨는 거야. 로마서 8장 2절 말씀해 보면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써 모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어떻게 됐을까? 맞아요. 우리가 해방받았어요. 죄에서 해방. 그리스도가 죽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 떠나 있던 모든 죄와 고통과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그럼 그리스도가 마지막 뭐가 남았어요? 부활하셔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부활해야 하는 이유. 죽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고 끝나면 우리는 그리스도 믿을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아닌데 모든 사람들 다 결국엔 죽잖아요. 그냥 죽었으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안 믿어야 돼. 근데 죽었다가 다시 하나님의 증거로 살아났기 때문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7절 말씀 찾아보세요. 꼭 전사님 읽어줄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되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자, 그리스도가 부활해야 하는 이유는 생명. 생명 되시기 때문에 이 생명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냈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어야 돼.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생명이 된 거야. 이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는 살아나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죽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또 다른 내세가 있어서 우리는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원한 천국에 가서 안식할 수 있는 축복을 하나님이 주신 거야. 그래서 이번 주 말씀 암송 로마서 16장 20절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우리 발 앞에 무릎 꿇게 하신다 하셨어요. 우리의 신분 기억해야 돼요. 우리의 신분 로마서 16장 20절 예수님이 오셨고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지금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의 신분은 사단이 우리 발 앞에 무릎 꿇는 신분이라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괴롭히고 화가 나게 하고 짜증나게 해서 교회 오기 싫게 만들고 또 서미타임 가지지 못하게 만들고 더 TV가 재미있고 게임이 더 재미있게 만들어요. 그런데 나의 신분은 눈에 안 보이는 마귀가 우리 발 앞에 무릎 꿇는 신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고백만 하면 돼요.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이 나를 괴롭히려고 할 때, 자꾸 내가 주인 되게 만들 때 사단을 무릎 꿇을 수 있는 신분이라는 거 기억하세요.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은 계속 내가 주인 되게 만들어요. 그래서 내가 주인 되게 만들어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만들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내 기준 다 내려놓고 내 생각 내려놓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는 성령인도 받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번 주 나의 신분 로마서 16장 20절 사단이 우리 발 앞에 무릎 꿇게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신분인 걸 기억하고 기억해 라는 찬양 매일매일 고백하세요. 알았죠? 나의 신분은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이 무릎 꿇을 수 있는 신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에 예수님이 죽어야 하는 이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이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죽으셨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지금 생명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매일매일
부활하신 예수님의 축복을 누리길 바랄게요. 자,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오늘 필리핀 선교 예배지요. 전사님이 필리핀 렘넌트에 대해서 오늘 소개해 줄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보고 필리핀 렘넌트에게 편지 써오세요. 편지. 이거 미션이에요. 아니 다 따로따로 아니고 이 렘넌트들 중에서 내가 1년 동안 이 친구랑 같이 편지도 이렇게 소통하고 인사도 하고 할 수 있는 친구 한 명을 정하는 거야. 알았지? 그래서 이 친구들 중에 한 명을 골라서 편지 적어오는 거야. 이 친구들이 아니 매일매일 아니고 이번 주에 미션. 예쁜 편지지에 내 사진도 붙이고 내 이름도 얘기해주고 나는 몇 살인지 무슨 학교에 다니는지 나는 어떤 기도 제목 가지고 있는지 이렇게 친구를 우리가 사귈 거예요. 필리핀에 있는 친구를. 알았죠? 꼭 나이가 8살, 9살 아니라도 괜찮아요. 언니들, 누나들이 많은데 함께 우리가 기도 배경 되어줘서 함께 소통하는 시간 가지길 바래요. 자, 기도하고 전사님이 필리핀 또 이렇게 친구들에 대해서 소개할게요. 자, 기도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어요. 이번 한 주 나를 위해서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매일매일 기억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신분을 사용할 수 있는 축복 주세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고백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시험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그 선교 저금통 가지고 온 친구들 지금 여기 앞에 내어주세요. 이름, 자기 이름 다 적어놨죠? 이름 안 적은 친구는 이름 적어서 내야지. 자, 승아 빨리 들어가세요. 냈으면 김승아 앉으세요. 이제 자 보세요. 전사님이 선교사님께 부탁드렸어요. 필리핀 바기오 하나 복음교회에는 어떤 렘넌트가 있어요? 이렇게 전사님이 좀 알려달라고 얘기했었어. 그래서 선교사님이 5명의 렘넌트를 알려주시더라고요. 자, 전부 다 여자예요. 맞아요. 자, 첫 번째. 이 친구의 이름은 김민지예요. 민지. 그래서 나이는 만으로 14세니까 지금 우리나라로 하면 중학교 2학년 15살인 것 같아요. 기도 제목을 많이 내어줬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친구의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신앙생활 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해주세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계시와 지혜의 영을 주시고 성령과 관계를 지속할 수 있는 체험을 누리게 해주시고 구원받지 못한 세상을 향한 전도자의 마음을 갖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인생이 나의 목적과 소원이 되게 하시고 어려움이 올 때마다 흔들리지 않고 믿음 속에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주신 신분과 권세를 누리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 제목도 줬어요. 자, 민지의 그 장래 희망은 승무원이래요. 그래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싶어서 승무원이 되고 싶대요. 이 친구 이름 뭐라고요? 김민지 누나예요. 김민지 언니. 자, 두 번째는 다솔이에요. 김다솔. 12살. 그러니까 초등학교 5학년쯤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가족들이 안 믿나 봐요. 나의 가족들과 또 전 세계가 우리 교회를 두고 하나 복음교회를 두고 기도하는 거래요. 장래 희망은 의사래. 아픈 사람을 도와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타낼 수 있는 의사가 되는 게 장래 희망이래요. 다솔이. 그리고 세 번째는 레이안이에요. 레이안. 나이가 가장 많아요. 그래서 바기오 기술대학을 다니고 있대요. 지금 대학생 누나예요. 하나님의 소원을 알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보호 속에 있게 하시고 가족들 안전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 제목 줬어요. 그리고 장래 희망은 요리사예요. 셰프. 요리에 대해서 다양한 부분을 발견할 수 있고 또 요리를 통해서 전 세계에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요리사가 되는 게 꿈이래요. 네 번째는 라켈. 레이안이 누나랑 언니랑 친구인 것 같아요. 조카래 장로님이. 사촌지간? 레이안이랑 라켈이랑 사촌지간이래요. 산비센타 국제고등학교에 다니고 있어요. 고등학교 졸업을 앞두고 있는데 꿈이 사진작가래요. 순간순간 행복하고 즐거운 그 순간을 기념비적으로 저장하고 싶어서 사진작가가 되고 싶대요. 그리고 가정과 가문을 놓고 기도하고 있대요. 라켈. 마지막에 이름이 나라예요. 나라. 지금 1학년 7살 이제 초등학교를 이렇게 앞두고 있는 친구인데 코로나가 끝나길 항상 기도해요. 가정의 안전을 두고 항상 기도합니다. 라고 했고 장래 희망은 의사래요. 다른 사람을 돕고 살리는 의사가 되고 싶대요. 자, 필리핀에는 5명의 렘넌트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 이 5명의 렘넌트 가운데 기도하면서 한 명을 우리가 정하는 거야. 그래서 남은 이제 올 한 해 동안 나는 이 친구, 이 누나, 이 언니를 놓고 기도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적은 편지를 보내서 그 현장에서도 우리 렘넌트를 놓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이번 주에 이렇게 편지를 한번 적어오길 바랄게요. 자, 이제 우리 총무 선생님 나오셔서 광고하실게요. 아, 장로님 얘기하셨는데 김민지, 김다솔은 자매래요. 가족이래. 레이안이랑 라켈이랑 사촌 시간이고.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보냅니다. 와! 할렐루야. 자, 손을 대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라고 크게 외쳐봅니다. 시작! 예수님께 부활하셨어요. 한 번 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와, 예수님께 부활하셨어요. 믿어져요? 아멘. 아니요. 석유찬 아니요. 선생님과 따로 만나야 되겠어요. 그죠? 예, 감사합니다. 자, 오늘 부활주일날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 그죠? 필리핀 선교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명품 간식 햄버거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부활의 의미는 아니지만 구운 계란 준비했어요. 구운 계란 맛있게 먹고 선생님과 함께 공과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서비타이 참 너무 중요한 광고예요. 보기만 보고 먹지는 마세요. 알겠죠? 가지고 가서 집에서 먹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는 시식이 금지돼요. 우리 눈이 CCTV다, 그죠? 먹으면 안 돼요. 예, 미안합니다. 먹으면 안 되고 집에 가지고 가셔서 먹길 바랍니다. 자, 다음 주 대표 기도는 누굴까요? 강사무엘. 사무엘 랩너트 손 돌아봅니다. 강사무엘, 와, 우리 사무엘 인기 너무 많아요. 강사무엘 랩너트. 자, 강사무엘 랩너트 다음 주 유년부를 위해서 대표 기도해 주시고요. 담임 선생님 지도해 주세요. 자, 이제 오늘 첫째 주다, 그죠?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에 우리 뭐 해요? 주기도문, 사도신경, 스기 축제한다, 그죠? 암송을 다 할 수 있어야지만 스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죠? 미션지 선생님에게 내어주시고요. 4월 25일 날 4주차 때 사도신경 주기도문 스기 축제하겠습니다. 오늘은 4월 첫째 주일이다, 그죠? 주일 학교 교사 모임 3시에 소년부실에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도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고요. 오늘은 10시 10분에 시간 기억해 주세요. 우리 선생님들 10시 10분에 교사 원례회를 갖겠습니다. 10시 10분에 정기 교사 원례회를 갖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세요.